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LFP 배터리의 침공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LFP 배터리 하면은 저렴한 가격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원자재 가격의 인상 때문에 이 LFP 배터리를 배터리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네. 내년도 리튬이온 배터리팩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3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어, 지금 블룸버그가 예측을 했고요. 올해보다 네. 2.3%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었습니다. 가격 조사를 그 시작한 이후에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저기 그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올랐고요. 테슬라는 모델3와 모델y 국내 판매가격을 최대 200만 원 인상했습니다. 테슬라 모델y 롱레인지 퍼포먼스 버전 그리고 모델3 롱레인지 가격 각각 1,000달러씩 전부 올랐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23만 원입니다. 중국에서도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 3 롱레인지. 롱레인지는 배터리 용량이 커서 더 멀리 갈수 있는 상위 모델이에요. 네. 각각 1000달러씩 올려서 123만원씩 올렸는데 중국에서는 194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3, 그냥 모델 3는 가격을 동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LFP가 탑재된 모델 3 가격을 동결해놓고 나머지 3원계, 4원계를 쓴 가격을 올렸다. 그거는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모델3 가격도 올렸어야 되는데 모델3에는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안 올린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라인을 올린 게 아니라 LFP 배터리는 가격 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는 국내 업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이죠. NCM 배터리에 비해서 에, 에너지 밀도가 50% 뭐 최대로 도6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ATL의 혹은 BID의 그 LFP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CATL이 독자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그래서 LFP 배터리가 원자재값 상승을 타고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NCM, NCMA, 뭐 3원계, 4원계 배터리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3원계, 4원계 배터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LFP 배터리는 어,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단점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각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단점이 많지만 LFP 배터리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만든다는... 의견이 많이 있네요 네.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다 LFP 배터리를 여기서 이제 가불 관계가 나오는 거죠 완성차 업체가 뭐 l g 에너지솔루션의 LG에너지솔루션 브랜드를 단 자동차를 출시하지 않는 이상 테슬라라던가 루시드라던가 어차피 납품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 루시드는 LFP 배터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KO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좋은데 전고체 배터리는 당장 안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지만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만큼 꿈이죠. 꿈은 깨면 끝입니다. LFP 배터리는 수요가 있으면 준비해야 된다고 SK온 관계자가 얘기했고요. SK이노베이션에서도 고에너지 밀도의 NCM 배터리 선도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리고 급속충전이 뛰어난 LFP 배터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을 결국 sk 이노베이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너지 저장장치 ess 중심으로 lfp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ncm이든 아니면 n에서 니켈의 함량을 더 높여서 하이니켈 배터리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lfp는 밀도가 50% 밖에 되지 않아서 전기차에는 그 적용하기가 좀안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ESS에다가 적용하거나 그리고 폐 배터리를 갖다가 거기 ESS에 재활용하는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CATL은 여기에 지금 박차를 더 가해서 점유율을 더 넓히기 위해서 점유율이 2020년에는 1% 차이였는데 지금 20%로 벌어졌습니다. 10% 이상으로 벌어졌죠. 중국 CATL이 북미에 연간 120만 대 전기차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CATL이 북미 50,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80기가와트씩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데 1기가와트씩 전기차 15,000여 대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용량입니다. 네. 80기가와트니까 만, 80기가 곱하기 12만 대 정도 나오네요. 음, 네. 저기죠. 15,000. 15,000대 곱하기 80하면 은 12만 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LFP 배터리는 하이 니켈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외부 충격이나 고온 과충전 시에 폭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 자동차가 협업한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서로 나눠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결국 하이 니켈 배터리의 잘못이든 현대차의 조립의 잘못이든 하이 니켈 배터리를 탑재한 그 자동차는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시한폭탄을 안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2021년 기준 러시아의 니켈 생산 규모가 세계 9.2%입니다. 세계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니켈 우리나라는 하이니켈로 계속 니켈의 함량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니켈 생산이 10%가 막힌 것이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리튬은 다 같이 들어가죠. LFP던 리튬 이온 배터리든 리튬은 들어가지만 나머지 인산철 그리고 여기 니켈 망간 코발트 이 차이에서 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1년 기준 러시아 니켈 생산 규모 세계 9.2 이게 크게 작용을 해서 니켈 가격이 급등했고요 그게 부담이 오는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 비중이 CATL 포함해서 중국 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CATL이 50% BRD가 17% 그리고 폭스바겐이 지금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 거시안이라는 업체가 6%. 그래서 요거 3개 합치면 90%. 여, 여기다가 또 중국 다른 업체까지 합쳐서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CATL은 테슬라의 LFP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가격, 저기, 뭐,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에서는 가격 인상할 그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모든 스탠다드 트림에 탑재한다고 또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기, 뭐, 스탠다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완전 초고급형 모델 빼고, 롱레인지 이런 거 빼고, 나머지들은 다 LFP 배터리 한다고 했어요. 리비안도 전기 자동차 SUV에 LFP 탑재를 선, 선언했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마저도 지금 신흥국 시장에 2025년부터 글로벌 지역의 엔트리급, 엔트리급 이제 다 들어가는 뭐 차량이죠. 처음에 뭐 아반떼나 뭐 엑센트까지 가, 가면, 근데 아반떼 뭐그 이상 소나타급 여기까지 경제형 세그먼트에는 다 LFP 배터리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를 어 요거를 그냥 포기를 하고 계속 하이니켈로 가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볼 건가? 근데 그 기술력으로 승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LFP 배터리가 폭발력에 폭발의 위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NCMA 배터리 중에서 업계 최초로 신제품을 내놨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래서 C를 낮추기로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나오는 이 코발트의 가격이 수급도 불안정하고 가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코발트를 빼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래 NCM 3원계를 쓰고 있었는데 에이를 붙여 가지고 알루미늄을 추가하고 코발트 비중을 5% 이하로 낮췄어요. 네. 그래서 NCMA 4개를 쓰는데 A를 추가하고 C를 낮췄죠. 그래서 양극재 내에서 가장 비싼 코발트를 줄이고 알루미늄을 추가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조금이라도 LFP 배터리와 격차를 줄이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동차에 LFP 배터리를 탑재 안 한다고 했어요, 아까. ESS에만 쓴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뭐를 개발했냐면 리튬 리튬황 배터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아예 안써 버리겠다 우리 NCMa 에서 NCMa 를다안써 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뭐 아예 상관이 없죠. 리튬 리튬 배터리인데 NCMa 다 빼고 황을 쓰겠대요. 그래서 이 황을 써서 지금 황 화합물을 양극재로 쓴다. 그리고 음극재에는 리튬 금속 경량 제로를 써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도 가볍고 희귀 금속제의 그 다른 그 가격에 상관없는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리튬 황 배터리를 어 이번에 배터리 전시회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sko는 ncm9을 개발했어요. sko는 지금 아까 전에 lfp 배터리를 어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lfp 배터리가 수요가 있으면 준비해야 되고 고에너지 밀도 NCM 배터리 우리에게 역량이 있으니 이 기술로 LFP 배터리도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을 만들면 된다. 네. 계획은 세웠지만 지금 당장 양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NCM에서 하이 니켈로 가는 것을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6년에 니켈 코발트 망간 811짜리 만들었죠 NCM 811 N이 8이고 C가 1이고 M이 1이에요 N이 8로 높죠. 근데 이걸 8을 9까지 높였어요. 8을. 그래서 니켈 비율이 90%까지 늘어나서 하이 니켈이라고 해서 NCM9을 붙였습니다. 네. 예. NCM9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이 9, 9까지 갔어요. 90%. 근데 이게 니켈의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그 니켈의 함량을 90%까지 넓히면 한번 충전하면 더 멀리 갈수 있으나 LFP 배터리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급속 충전 가능한 것으로 따라오기 고있 때문에 이 니켈의 함량을 계속 높이는 것만으로 방어를 할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SKON이랑 SK이노베이션 관계자가 아까 LFP 배터리도 준비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삼성 SDI는 지금 그냥 이쪽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BMW 전기자동차 IX랑 I4에 젠 e n 5가 탑재되고 있어요. 이게 한번 충전하면 600km를 갈수 있어서 가장 전기차 중에 최대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니켈의 비중이 90% 이상인 젠6, 젠7. 이게 SKON으로 따지면 NCM9이죠. 네. NCM9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니켈 비중을 90% 이상으로 한 젠6, 젠7 배터리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3, 4를 보면은 SKON은 뭐 인터뷰를 통해서 LFP 배터리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은 밝혔지만 역시 하이 니켈. 쪽으로 계속 기술 박차를 가하고 있고 삼성 sdi는 오로지 하이니켈로 계속 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예 리튬 황 배터리라는 새로운 걸로 가서 희귀 금속을 없애버려서 이거를 맡겠다 그리고 삼사가 다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추구하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지만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듯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 내일 무슨 다음 주 다음 달에. 전고체 배터리를 들여와서 지금 이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되는 이 상황을 막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간 단계로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어느 정도까지 LFP 배터리에 대해서 방어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유율이 갈리게 될것 같습니다 네, 자말 그대로 LFP 배터리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업체들 주가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했죠 지금 10개월 선을 회복했고요 미국의 나스닥이라던가 지금 S&P 500, 다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부 다그 반등에 성공했고 지금 그 이제 러시아 사태 같은 경우는 예, 이거 글로벌 차트를 안 펴놨네요. 러시아 차트 같은 경우는 아, 러시아 차트. 러시아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다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20개월선이나 10개월선에서 다 반등했기 때문이이요 테슬라도 지금 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의 대표 지수고 나스닥은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테슬라 같은 업체 무슨 뭐 우주관광하는 버진갤러틱 같은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폭이나 지금 반등폭보다 지금 그 나스닥의 반등폭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아니라 테슬라라던가 뭐 로블록스라던가 버진갤러틱이라던가 비대면 사회에서 혹은 코로나 팬데믹 그 초반부터 진행됐던 그 순간에 저기 피해를 많이 받던 애들이 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10개월 전에 회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그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LFP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CATL도 20개월 전에 반등해서 쭉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 그 밸류체인 가장 상단에 있는 테슬라와 CATL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그 반등도 굉장히 유의미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양극재 이런 업체들도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이겠죠 그중에 이제 삼성 SDI는 계속 그 이쪽 하이니켈 쪽으로 밀고 나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60개월 선에 거의 뭐 아직 차이가 많이 있지만 약간 이 60개월 선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금 저기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은 60개월선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분사돼 가지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지금 뭐 일봉으로 보면은 반등이 조금 나온 나온 것 같으나 반등의 각도가 사실 약한 겁니다.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응으로 봤을 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l f b 배터리는 ESS 쓸거다고 하고 하고 있고 리튬 황 배터리 아니면 저기,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들로 그 자동차용은 그 개발을 한다고 했으니까 역시 지금 당장은 코발트를 빼고 코발트를 낮추고 A를 추가해서 가격 방어를 하고 기술적인 우위는 점, 점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쪽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고 SK의 이노베이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타협적인 부분에 있는 것처럼 가장 그 언론에서는 나왔거든요. LFP 네. 배터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어, 가져간다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고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그건데 SK 오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도 LG 화학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전 떨어져 나간다는 게안 나오면은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는 그냥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가지고 가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LG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두 개가 분사가 됐으니까, 예. 이제 LG 화학은 화학쪽으로 보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전기차로 보면 되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 온 상장객이 없으니까 얘도 정유, 정유주에 해당되는 모습을 전혀 보여,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 60개월 선,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60개월 선 근처에 가서 꼴이 다는 모습, 그리고 아까 전에 테슬라랑 닝더스다이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좀그 너무 하락폭이 커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조금 반등이 나올 거로 생각이됩니다 이번 반등에서 어 물량을 줄여서 전기차의 비중을 좀 부담을 적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나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부터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까지 한번더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갈수 있을 거라고 하면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또뭐 비중을 실어서 가는 것도 전략도 괜찮겠죠. 이거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반등에 따라서 처분을 할 것인지, 비중을 더 늘릴 것인지 결정하셔야 을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3사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